아버지의 결혼 과정에는 문제가 없었던 걸까요? 아버지의 국제결혼 계약서를 살펴봤습니다. 이 계약서에 보면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그 베트남 여성이 초혼인 줄 알고 갔다가 그 이미 결혼한 분인 걸 알고 파탄이 났거든요. 그러면 끝나면 되는데 7조에 이제 이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신부가 변심하거나 예기치 못한 일로 결혼이 안 될 경우에 한해서 한 번 더 결혼을 추진하는데 그 결혼 추진을 포기할 때 그 이전에 냈던 그 1,350만 원은 포기하고 150만 원만 돌려받는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상대 여성에게 문제가 있을 경우 다시 여성을 소개받는 기회는 한 번. 소개를 받지 않아도 되돌려받을 수 있는 돈은 15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지금의 새엄마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계약 자체가 불합리해 보이는데요. 이 계약에는 문제가 없는 걸까요? 사기나 뭐 그런 강박에 의한 계약이 아니고서는 양 당사자 간에 민사적으로 그냥 맺은 계약인 거잖아요. 본인도 아시고 계약이 진행이 된 거라서 그것 때문에 무효라고 보기에 조금 힘든 부분이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런데 딸은 이 사기 결혼이 새엄마 혼자 벌인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업체는 아빠한테 그때 당시에 카톡으로 오늘 호적을 잘라서 옮겨왔어요, 하이징으로. 호적을 파서 옮긴 거거든요. 근데 고향의 주소가 꽝빈인데 그 꽝빈에서 하이징으로 옮겨온 건데 이 사람들은 하이징이란 도시에 있어요. 결혼정보 업체가. 왜 결혼하는데 호적까지 옮긴 걸까? 딸은 이 과정에서 새엄마의 결혼 경력을 숨기기 위해 신분 세탁이 이루어졌을 거라 의심합니다. 호적을 옮긴 지역은 결혼중개업체의 베트남 소재지. 그래서 업체와의 관련성이 의심된다는데요. 안녕하세요. 베트남에선 결혼을 위해 호적을 옮기는 일이 흔한 걸까?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베트남 여성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왕빙에서 있었잖아요. 하이징으로 주소는 이전했어요. 왕빙에서 피자 만급하는 건 문제 없어요. 근데 왜 하이징으로는 이전 가냐고요? 그때는 제가 의심이 있었어요. 미혼증명서와 하이징에서 반급하려면 왕빈 미혼증명서 가져오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돈이 주고 반급해준다. 하이징에서? 새엄마의 과거 결혼 경력이 사라진 혼인 상황 확인서. 아버지가 속아서 결혼한 정황. 결국 딸은 새엄마와 결혼 중개업체를 상대로 현재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남시에 있는 토지들, 네. 그다음에 또 주택들, 네. 그리고 이제 또 전주의 고향에 있는 네. 또 토지들, 그리고 또 저희 아빠가 갖고 있는 개인 택시 네. 이런 것들 해가지고 대략 잡는 게한 30억 정도 생각 예산을 뽑아서 제출했어요, 법원에. 베트남 여성 쪽에서는 혼인무효랑 공전자유 부식이제 그 업체는 사기죄, 결혼법률 위반, 네 그리고 명의대여 이런 것들이 걸려 있고. 민사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걸려 있어요. 그런데 딸은 베트남 새엄마와 국제결혼 중개업체에 소송을 진행하던 중 두 사람의 변호사가 같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뭐 결국에 다 연관된 사람들이라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아우 자기들끼리 다 짜고 치고 있구나. 아버지의 재산은 딸과 베트남 새엄마에게 나눠서 각각 상속된 상태. 하지만 혼인 무효 소송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렇다면 현재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걸까요? 사기나 기망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넓게 보면 혼인 취소 사유로는 가능합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혼인의 취소는 소급효가 없어서 이미 상속을 받은 이후에 혼인의 취소가 되면 상속을 받은 것 사실 자체는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혼인을 무효로 다퉈야 되는 상황이고 혼인 경력이 있었던 부분을 속인 것과 악의적으로 적극적으로 기망을 했던 부분들이 억지로 만들어냈다라는 주장을 저희는 하고 있는 거거든요. 공전자 기록 등 불실 기재죄로 형사 고소가 되어 있고 베트남 아내분도 상당 부분을 인정한 상태라,